안녕하세요. 닥터토마토 프로토콜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닥터토마토 프로토콜 진행 흐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옆에 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색깔별로 스텝 1부터 해서 스텝 12까지 12가지 단계에 따라 그림이 쭉 나열이 되어 있죠. 이걸 한 단계 한 단계 따라가 설명을 들으시면 어떠한 방식으로 치유가 진행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언어 능력이 발달이 잘 안 되고 있는 중증 자폐증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흐름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텝 1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글루텐 프리, 카제인 프리 다이어트를 시작하고요, 더불어 당질 제한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식이요법을 진행할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부모님들이 숙지해야 될 사실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일주일은 다른 치료 없이 식이요법부터 진행을 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 단계에 이르면 식이요법을 유지했을 때, 즉 스텝 1 단계에서 아동의 변화를 평가 기록한 이후에 반약 치료를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 이때 반약 치료는 아동 상태 따라서 1단계나 2단계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식이요법과 한약을 같이 한 단계가 스텝 2입니다. 스텝 3, 세 번째 단계는 한 달 후가 되면 이제 전체적인 치료 평가가 들어가는데요. 이 스텝 3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평가하는 항목은 뭐냐? 시선 처리 방식의 현격한 변화, 현격한 호전이 존재하는가예요. 이걸 보는 겁니다. 치료가 유효성이 있다면 시선 처리 방식이 한 달 이내에 확 좋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대부분 한 90% 아이들이 한 달 이내에 호전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스로 만약에 대답이 나온다면 시선 처리 방식이 호전이 됐다면 그 한약 단계를 한 달 정도 유지를 합니다. 유지라는 게 스텝 4 단계예요. 근데 만약에 스텝 3에서 한 달 정도 한약을 쓰고 식이요법을 했는데도 시선 처리 방식의 현격한 변화가 없다, 노라는 대답이 나면 3단계 한약을 한 달 추가 사용하게 됩니다. 즉 스텝 4에는 1단계 한약이든 2단계 한약이든 3단계 한약이든 애들 따라 다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즉 1, 2, 3단계 중에 어느 정도 레벨에서 아이를 자폐 성향을 완화시킨지 한약이 선정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스텝 4로 가면요, 이제 한약이 선정됐고 식이요법이 지정됐기 때문에 영양제 요법을 결합시키기 시작합니다. 제 영양제 프로토콜에 가서 보면 1단계 영양제, 2단계 영양제, 3단계 영양제가 있어요. 이걸 순서대로 스텝 4, 스텝 5, 스텝 6에 거치면서 같이 병행을 합니다. 2주 단위씩 관찰을 하는 거죠. 즉 스텝 4는 정해진 한약 단계를 유지하면서 영양제 1단계를 하게 되고요. 2주 아동 변화를 평가 기록한 이후에 또다시 한약을 유지하면서 영양제 2단계까지 추가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2주가 되면 스텝 6에 이르러서 아동평가 이전의 걸 기록한 다음에 한약 더하기 영양제 3단계까지 추가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스텝 6에까지 진행되는 게 총 3개월 정도 가까이 걸린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1차 평가 기간이에요. 그래서 스텝 7, 즉 7단계에서 중요한 평가를 하는데 스텝 3에서 시선 처리 방식의 호전이 시작이 되었는지 확인한다면 이 스텝 7 에서는 3개월을 통해서 시선 처리 방식이 일반 아동 레벨까지 도달을 하느냐가 평가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즉 시선 처리 방식이 눈 맞춤이 길게 유지가 되면서 눈빛으로도 감정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고 사람들을 추시 관찰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선 처리 능력을 회복하는 게 이 3개월 사이의 목표입니다. 3개월 정도 한약과 영양요법을 한 기초 위에서 일반 아동 수준의 안정적인 시선 처리 능력이 형성되었는가를 평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스가 된다면 이건 치료에 성공해서 바로 9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9단계를 넘어가면 이미 정해져 있는 식이요법도 유효성이 있는 거고 한약의 단계도 영양제요법도 유효성이 있는 겁니다. 즉 안정적인 시선 처리 능력을 유지하면 3개월 정도 더 유지를 하면서 3개월 후에 평가를 다시 합니다. 스텝 9에 이르러서 안정적인 시선 처리 능력과 더불어 평가해야 될 건 뭐냐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즉 언어는 아니라도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매우 안정되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 시간입니다. 즉 치료가 성공적으로 되면 한 3개월 정도면 눈 맞춤 능력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완성이 돼요. 그게 스텝 7에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6개월 정도 걸리면 눈 맞춤이 안정되는 걸 넘어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텝 9에 이르면 그러면 이때는 거의 자폐적인 성향을 많이 벗어난 상태가 돼요. 자폐적인 상태를 벗어나서 치료에 성공적인 걸 확인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즉 이때 안정적인 시선 처리 능력과 더불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아주 안정되게 형성되어 있다면 예스라면 11단계로 넘어갑니다. 11단계는 한약 같은 경우 감각처리장애를 개선시키는 1, 2, 3단계 한약을 졸업하고요. 핑퐁대화 능력을 향상시키고요. 인지능력
면역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3.5단계 한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식이요법 단계는 유지하고요. 영양제요법도 유지하면서 한약이 3.5단계로 올라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 1년 정도 유지하게 되면 언어를 이용한 핑퐁 능력까지 개선되고요. 자폐가 진행되면서 손상됐던 인지 능력까지도 개선이 되는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보통 한 1년 정도 유지가 되면요. 대략 한 1년 반 정도 지내죠. 그러면 치료 성공적인 아이들은 자폐 T를 거의 찾아볼 수 없고요. 거의 또래 수준에 근접할 수 있는 가능성들에 많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스텝 12로 넘어가는데 아이가 자폐 성향을 벗어난 상태에서 주의 집중력이 약간 약한 요 정도 상태가 남습니다. 즉 ADHD적인 성향이 남아있는 상태가 돼서 스텝 12에 이르려면 집중력 개선이나 학습 능력 개선을 목표로 해서 한약을 4단계 치료로 전환시키는 거죠. 즉 식이요법과 영양제요법을 유지하면서 한약의 단계를 4단계로 올리면서 6개월 정도 유지를 하면 대략 2년 정도에 걸친 치료 프로그램이 완성되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제 중간이에요. 중간에 예스 대답을 해서 굉장히 잘 갔을 때 2년 정도 10단계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죠. 예를 들면 스텝 7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스텝 7에서 아이가 한약을 3개월 정도 사용했는데 일반적인 아동 수준의 시선 처리 능력을 회복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것은 현재 한약과 영양제요법만으로는 힘이 딸린 겁니다. 그래서 식이요법만으로도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식이요법 레벨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스텝 8로 넘어가면 식이요법을 케톤 식이요법 단계로 올리고요. 한약은 3단계를 유지하고 영양제요법도 3단계까지 유지하면서 다시 3개월을 진행하게 됩니다. 3개월을 진행해서 아동이 안정적인 시선 처리 능력을 6개월 후 다 채운 상태에서 유지가 되면 바로 스텝 9로 넘어가서 또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케톤 식이요법까지 유지를 했는데도 3개월 후에 안정적인 시선 처리 능력이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현재 이루어지는 식이요법과 영양제요법과 한약요법만으로도 힘이 딸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항생요법, 항균요법을 아주 강화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게 스텝 10으로 넘어갔는데요. 스텝 10은 뭐냐면 굉장히 중증자폐와 나이 많은 중증자폐들에만 스텝 10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항생요법인 리팍시민 항생요법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리팍시민 항생요법을 한 3개월 정도 진행을 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봐서요. 3개월 후에 안정적인 시선 처리 능력이 완전히 회복이 됐다면 다시 11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안정적인 시선 처리 능력이 좋아지긴 하지만 뭔가 부족하다면 이걸 3개월 단위로 계속 반복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스텝 10에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플로우 차트를 쭉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시면 치료 한 2년 전의 과정들이 식이요법에서부터 출발해서 한약요법이 어떻게 단계가 바뀌고 그 다음에 영양제요법이 단계가 바뀌는지 결합이 되면서 각각의 중요한 평가지점인 스텝 3, 그 다음에 스텝 7, 스텝 9단계, 그리고 스텝 11단계까지 확인들을 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닥터토마토 프로토콜의 진행 흐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과정 전체적으로 이해하시고 참여하신다면 흐름에 어렵지 않게 쫓아가실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